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에 성공한 J1 비자 혹은 F1 비자의 한국 청년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이 준비한 찾아가는 취업 세미나가 지난 1일 한인타운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K-Move 센터, 비자 스폰서 기관인 ICCE, 잡코리아 USA 등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J1 비자 청년들을 중점으로 해외 취업 중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J1 비자 인턴 청년들은 세금 보고와 영구적 체류와 관련된 문제들에 특히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J1 생활하면서 일단 텍스 관련 설명이라고 들었고 그거랑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다니는지 궁금하고 더 오래 체류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사실 그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상 불확실해서 ICC는 대다수가 급여를 받는 J1 비자 인턴들이 필수적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민자로 분류되는 인턴들이 일반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J1 인턴들은 단기 체류자의 세금 보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계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우리 터보텍스나 이런 걸로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이제 직장인분들은 터보텍스를 통해서 텍스 리턴 신청을 하는데 그 터보텍스로는 우리 그 J1 인턴분들은 넌 레지던트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여기 미국의 정직원분들이 우리 인턴분들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해줄게요. 그래서 터보텍스에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민법 전문가는 J1 비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 사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며 본국 거주 의무가 없으면 국내에서 바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으로 돌아가 신청을 해야 함. 장기 체류 신청을 희망한다면 본국 거주 의무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J1에서 배운 그 내용이나 지식, 그다음 경험은 H1B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J1에서 H1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J1에서 H1B로 가는 게 아니고 J1에서 학생 비자로 학생 신분으로 바꾸었다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금 보고 문제부터 이민법, 취업과 미국 생활 애로사항 등 J1 비자 청년 인턴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다뤄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낯선 미국 생활 중 J1 비자 인턴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개최하는 찾아가는 청년 취업 세미나는 오는 20일과 25일, 26일 세 차례 더 진행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